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 6개월 네. 정도 되셨거든요. 6월 초에 왔으니까 6월 초에 와서 지금 그 정도 되셨고 지금 이게 제가 사진 보니까 이제 신기하죠. 네. 첫날에 이것보다 더 심했었는데 제 첫날 사진을 저장을 못해서 두 번째 왔을 때 사진인데 많이 가라앉고 어둡고 그쵸? 네. 근데 지금 되게 하얗게 나오긴 하는데 저 지금 되게 맑아지셨죠? 저 제가 봐도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. 네. 그래도 제가 또 중간에 이제 중간 7월달 이제 발톱 요 하얀 게 보이세요? 여기 하얀 거 조금 네. 더 커진 거 그 넓어진 거 아까 전에 되게 네. 조그맣는데 이 작아진 게 더 넓어지고 잘 나오고 있다가 7월 그 다음에 7월 좀 더 그런 왔을 때 점점 넓어지네요. 잘 자라나오다가 조금 정체기 같은 게 있을 때 제가 약을 드셔주시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때쯤이네요. 7월 25일부터 약 드시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약을 먹어서 속도도 많이 잡혀 좋아지고 이게 8월 이게 8월 달에 찍은 건데 많이 좋아졌어요. 그러다가 이게 8월 29일에 찍은 거거든요. 네. 갑자기 또 많이 좋아졌죠. 네. 이제 그때도 제가 약 먹는 걸 좀 꾸준히 드셔주시라 했는데 잘 돼서 지금 어쨌거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지금 거의 6개월 걸렸는데 네. 어떠셨나요?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하다가 상태가 처음에는 이제 이것보다 더 심했는데 안에 그 뭐 살이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만지면 너무 아플 정도로 아 근데 통증 있었어요? 너무 심했어요. 아 제 기억이 안 나서 통증이 너무 심했고 이제 구두도 못 신었고 아 그때 두꺼워서 네, 눌려서 눌려서 네, 그럴 수 있죠. 좀 어떤 거는 운동화도 못 신었어요. 아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아팠고 그래서 검색하다 보니까 풀스웨이라는 곳에 나오게 돼서 바로 찾아갔죠. 그때 그럼 검색하지 금방 나왔었나요? 네 금방 나왔어요. 아. 유튜브 보고 아 그때도 네, 유튜브로 아 그때 그러네요. 네. 그때 제가 하고 있을 때니까 유튜브 보고 좀 사람들 하는 거 하시는 거 보니까 금방 낫는 것 같아서 금방은 아니죠. 지금 거의 그렇죠. 6개월 하신 건데 저한테는 금방이에요. 아 그래요. 그래서 반년 정도 하셨으니까 네. 그런 거긴 한데 뭐 저 근데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거의 약도 드셔주셔서 네네네. 거의 6개월만 딱 끝난 것 같거든요. 다음번 한 번만 더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네. 어, 이 정도면 잘 나온 거 잘 된 거죠. 네. 엄청 기분이 좋아요. 네. 이제 잘만 좀 관리해주고 네네. 약도 예방 차원에서 좀만 더 발라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6개월 동안 뭐 이거 관리하면서 힘든 거 있으셨어요? 아 절대 힘든 적 없고 그냥 약 바르는 약 게 좀 바르는 것도 그냥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르고 그냥 그 여름이다 보니까 슬리퍼 신고 네. 출퇴근을 했거든요. 아 슬리퍼? 네 그래서 항상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네. 항상 시간 되면 저는 한 3시간마다 발랐거든요. 아 3시간마다요? 3시간마다 제가 초반에는 한 여러 번 바르다고 네. 말씀을 드려갖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3, 4시간마다 자기 전까지도 계속 바르고 계속 그렇게 발라왔어요.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안 바르셔도 네. 그래도 바를 것 같아요. 아, 바르긴 바르는데 네. 저도 지금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네. 조금만 더 깨끗해까지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정상 발톱이거든요. 네. 지금 약간 이물질 다 없앴고 아마 한 달 뒤에 오시면은 더 깨끗하실 것 같아요. 저는 아, 전 지금 기억이 안 났어요. 6개월 전이라 통증, 그러니까 보통 두꺼거나 이러면 통증이 있어서 오시긴 하거든요.
통증이 있었다는 걸 지금 저도 지금 까먹고 있어서 어쨌거나 지금 제가 해달라고 한 대로 다 잘 실행해 주셔갖고 그래도 잘 나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많이 물어본 질문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얼마 만에 나을 수 있냐, 무조건 다 낫냐, 다 좋아지냐 그런 것도 많은데 사실은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. 100%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약을 꼭 드셔주셔라 라고 말씀도 드리고 요즘 제 거 유튜브 지금 보세요? 요즘에? 요즘 보고 몇 개 봤어요. 댓글 보면은 무조건 병원 가라 뭐 해라 하는데 다 병원 다 다니다 오잖아요.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약도 꼭 잘 발라주시고 병원 가서 병행하시는 게 효과가 더 빠르다고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레이저하고 병원에서 하는 레이저 그 치료하고 저희 관리하고 병행해서 1년 정도 걸렸지만 좋아하신 분도 계시거든요. 근데 그분은 되게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피부과 선생님이 저를 그러니까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. 어떤 분이 발톱 무좀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이건 곁다행이다. 아, 그분 내성 발톱으로 왔구나. 갑자기 안 아프냐고 그래갖고 발톱 무좀 있으니까 근데 이거 안 아프냐고 해서 아프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 유튜브를 보여줬대요. 그래서 왔어요. 유튜버 잘 되는 하여튼 그 딴 데로 샜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관리를 꾸준히 하시면은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천천히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근데 가장 효과는 사실 약 먹는 것 같아요. 약을 먹으면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 피부 안쪽에 깊은 곳의 균들을 저희가 제거를 하더라도 잘 안 없어지거든요.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약을 드셔주면 세발톱이 잘 나오거든요. 저희가 하는 건 이제 겉에 부분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잘 드셔주셔야 해서 주셔서 지금 잘 끝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 이제 이 인터뷰 영상을 올려서 재밌을 것 같아요. 발만 나오니까 한 거의 6개월간 수고하셨고요. 네. 딱 진짜네. 잠시만요. 6개월. 한 6개월 안 걸렸어요. 지금 5개월.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뒤면 딱 6개월 되거든요. 네. 좀 빠르신 것 같아요. 저희가 했던 것보다 분명 느리신 분이 대부분이거든요. 이것보다는 근데 빠르신 것 같아요. 더 빠르신 분도 있나요? 그러니까 그분들은 병행도 하시지만 무좀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심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그래요. 그 10회라고 말해도 안 해요. 이거는 우선은 한 5회 정도 그냥 상태 보시고 더 다니지 말고 그때 결정을 하고 지금 아마 이거 영상 보시면은 나한테 그랬구나. 근데 지금 제가 오실 때 무조건 10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10회 정도는 걸릴 거, 6개월 걸릴 거라고. 근데 제가 분명 말 안 한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5회? 5회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. 너무 초반에 아직 일찍 잘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분도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오래 안 걸려요. 그리고 더 오래 걸린 분도 많고요. 지금 8-9개월이 많고 딱 1년 되신 분 거의 다 나은 거 분들도 계시죠.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저 혼자 사진 이거 넘기면서 한번 영상 찍으려고 그분이 좀 나이가 있으셔갖고 그냥 인터뷰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. 네,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. 다음 달, 한 달 후에 체크하러 한번 또 뵙도록 할게요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